자, 이 재간품은 53권부터 59권까지 60권부터는 그 유명한 입법개품입니다. 다음 시간 하겠죠. 삼세간이 원만하다. 삼세간은 뭡니까? 기세간, 딛고 사는, 그 다음에 중생세간, 중생을 깨우치는 지정각세간. 그죠? 그때의 세종께서 마갈제국 아란야법 보리도량의 보강명전 연하장 사자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여기 그 제 8의 개요 D 한번 보십시오. 제일 세 번째 장. 연하장 했죠, 장? 예? 연하장, 제일 뒤에 세 번째, 3페이지 말입니다. 이것은 이 위는 뭘 표한다? 열의 지혜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표한다. 이래놨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연하장이라고 했다. 연하라는 말은 뭡니까? 여연하, 불착수, 심청정, 초어피. 그죠? 열애장, 연하장 있잖아요. 그죠? 연하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 속에 들어가더라도 물들지 아니하는 연꽃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그냥 연하장 해는 게 계속 나오지만은 그런 뜻이 여기서 이 세간품이 강렬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열의 지혜의 창고에 들어가면 지혜로움 아까 뭐라 했죠? 처염 상정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랬죠. 그죠? 지혜로워야 어디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 힘이 있어야. 사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두려움이 없음을 밝혔다. 사자 원행에 불구반이라. 사자는 먼 길을 떠날 때 짝을 구하지 않는다. 뭐 사자 무리 지어 살던데 이런 건 동물의 왕국 보고 그런 헛소리 삐삐. 그런 건 그런 사자를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힘이 있는 사람은 원행에 아주 먼 길을 일생 동안 살면서도 사자 원행에 일생 동안 살면서도 불구반려라 명예나 이익을 쫓아서 가면 사자가 아니고 그건 똥개 똥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혜 무외를 밝힌다. 여기도 사자가 서성사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미묘한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며 두 가지 행을 영원히 끊었다. 미묘한 여기서 뭐 보강명이란 말도 열의 보강명 법계 대지혜다. 그 다음에 묘계만이라 다른 말로 시성정각이라 하죠. 시성정각 그죠? 묘음은 묘각 아닙니까? 그렇죠? 묘각이 모두 원만한데 묘가 묘는 무공지 이지르라. 공이 없는 이지라. 우리가 천연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골머리 짜내서 나는 생각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일로 보십시오. 우리는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념이지라. 생각 없는 것으로 저절로 알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이 시간에 뭐 도움이 됩니까? 어떤가 이런 뭐 도움 되고 안 되고 요 그런 데요. 성자 변지고라 이 심성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두루 다 안다 이거. 다른 말은 뭡니까? 공적 영지 많이 들어봤죠? 그런 뜻입니다. 이행이 영절이다. 이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단견이다. 사람은 죽어도 영원하다. 상견이다. 또 있다 없다 단상 유무의 무이견이라 다른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 옆에 해놓으세요. 참조 해놓고 저기 누구죠? 지공하상의 대성찬 네, 또 대성14과송이 있어요. 14가지 조건으로 송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누구 거? 지공하상, 보지공하상이라고 해서 달마시대 스님하고 동급입니다. 그 시대의 분인데 거기에 보면은 색이 곧 공이요 산란과 고요함이 둘이 아니다. 내지는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이 불이 법문에 대해서 참 잘 해놨어요. 개성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무이견이라고 하는데 요 대목에서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면은 영가 정도가. 예? 영가 정도가를 여러분들 이제 강의 환경 이만큼 계열해도 듣고 다시 보면은
정도가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이제까지는 어떠냐라면은 그 매뉴얼 책에, 요리 책에 있던 그림만 보다가, 그죠? 환경 요만큼이나 1년 동안 하고 이제 딱 보면은 이게 냄새, 실제적으로 현물이 눈에 와가 있는 것 같아, 세상에. 내 발가락도 신기하고, 내 피 흐르는 것도 신기하고, 야, 내가 맥박이 뛰네. 아, 이게 바로 손님이 얘기하던 말라식이라더니 그거구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자기와 자기가 만지고 사는 현실이 있잖아요. 이것이 현실이 뭐 등지고 살아라 이런 게 수도가 아니잖아요. 현실 속에서 그 우리가 뭐랄까 이상을 꿈꾸는 게 아주 현명하잖아요. 그 현실이 바로 이상, 이상. 그 이런 게 전부 이행영절이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 밑에는 또 뭐가 나왔어요? 모양 없는 법을 통달했다 해놨죠. 달 무상법 해놨잖아요. 지혜와 경계가 전부 부처님도 중생도 뭐와 같다? 흑개미 같다. 예. 마음이 청정해서 본래 무일물이더라. 무주르라. 예? 그렇게 무념이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뒤에 한번 그만큼 챙겨왔어요. 제가 어느 절에 살죠? 친절. 친절에 살다 보니. 주 불소주하고 부처님의 머무르는데 머무르고 이래 해놨잖아요. 그죠? 부처님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머무른 바가 없는데 머무른다. 불무소주. 예? 그렇게 나중에 거기 나와 있는 한문하고 여기 본문하고 이렇게 배대 한번 해가 보십시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열 꼭지를 그 제가 이거 따가 놨어요. 열 몇 꼭지를. 그냥 이렇게 한글만 보면 영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 좀 낫죠? 예. 또 암만스러운 사람 예라고도 대답도 안 하네. 자, 오늘 첫째 시간은 곧 쪼까지 저기 보살 대중 이름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부처님의 평당함을 얻어 장애가 없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법에 행함이 걸림이 없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데 서서 삼세를 두루 보십니다. 몸은 일체 국대에 항상 가득하고 지혜는 일체 법을 밝게 통달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거, 아, 이건 기색 아니구나. 지혜라고 하는 거는 지정각 세간이구나. 모든 형을 분명히 알고 모든 의심을 끊었으며 청량할 수 없는 몸과 일체 보살의 구하는 지혜가 평등하여 부처님의 둘이 없는 구경의 저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시성정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열의 평등한 해탈을 갖추고 제일 중앙과 언저리가 없는 복판이 없는 걸 뭐랬죠? 언저리가 없는 것을 무변, 그죠? 중변이 없는 것. 그러니까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다. 허공이 어디에서 안팎이 있고 꿀맛이 어디 바깥하고 안맛하고 다르나요? 다 똑같이. 부처님의 평등한 경지를 정득하였으므로 법계를 다하며 허공계와 같았습니다. 생기면 법계랍니다. 꺼지면 허공계랍니다. 허공계가 바로 법계고 법계가 허공계 같이.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윗다 세계의 미진수 보살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두 한 생에 안역따라 삼맥 삼부리를 이룰 이들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지방의 각가지 국토로부터 와여 모이었으며 모두 보살의 방편과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이른바 일체 중생을 잘 관찰하고 말랐고 잘 제도하려고 방편의 힘으로 그들을 조복시켜 보살의 법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일체 세계를 잘 관찰하고 방편의 힘으로 널리 다 나아갔습니다. 열반의 경계를 다 잘 관찰하여 생각하고 헤아리며 일체 부질없는 말과 분별을 아주 떠나서 묘한 형을 닦아서 끊어짐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 선생님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안 하면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말을 안 해야 될 때 말을 하면은 말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오늘도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말이라고 붙었을까요? 옛날엔 제일 빠른 게 말이었던가 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하잖아요. 그죠? 말보다 더 빠른 게 말이었던 것 같아. 일체 중생을 잘 거두어주고 한량 없는 모든 방편의 법에 잘 들어갔습니다. 모든 중생이 공하여 아무것도 없는 줄 알면서도 줄 쫙 꺼보세요.
모든 중생이 공하여 아무것도 없는 줄 알면서도 뭡니까? 업과 갑을 깨뜨리지 아니합니다. 따라주는 척 하는 거죠. 그냥 중생의 마음과 여러 근과 경계와 방편이 각가지로 차별함을 잘 아십니다. 중생의 마음과 여러 근과 경계와 방편이 각가지로 차별함, 뭐 때문에 벌어진 겁니까? 업식 때문에. 업식 때문에. 마음에는 그래 벌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삼세의 불법을 잘 받들어 가지며 스스로 이해하고 다시 다른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간과 출세간의 한량없는 모든 법에 잘 머물러서 그 진실을 아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함이 있고 함이 없는 유의법, 무의법이죠. 그죠? 일체 모든 법을 잘 관찰하여 둘이 아님을 잘 알았습니다. 유의법과 무의법이 같다고 해놨어요. 그죠? 누구의 입장에서?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못 깨달은 사람은 유의법 다르고 무의법 달라요. 우리는 입장에서는 유무의가 달라요. 그죠? 그러나 진정으로 안다면 유무의가 다를 수가 없다. 이것이 내가 강의하면서 계속 끌어오던 제 사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경전에 딱 이렇게 확인대가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썼나? 이렇게 싶을 때가 있다. 예. 잠깐, 그러니까 이 말이 아니고 굉장한 것이라 지금 이렇게 보면. 잠깐 동안에, 잠깐이라고 하는 거는 여지가 없는, 일념도 없는 사이고, 새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한량없이 펼쳐져가 있잖아요. 그죠? 잠깐이라고 하는 거는 무항이에요. 중심마저도 없는 것이고, 일점도. 예? 삼세라고 하는 거는 강대 무변한 거잖아요. 그죠? 예. 다 모두 다 얻었습니다. 잠깐잠깐마다 다 등정각을 성취한 걸 보여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을 내어 모두 도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한 중생이 마음으로 반연하는 데서 일체 중생의 경계를 다 아십니다. 비록 열의 일체 지혜의 경지에 들어갔지만은 뭘 버리지 않는다? 보살 행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열의 행에 들어갔다고 나 입 딱딱 갚고 성불 끝 이게 아니다 이거죠. 열의 보살 행에 들어간단 말이 아 보현행 이래서 이세간 품이다 이 말입니다. 세간을 떠났지만은 입세간이다. 다시 세간에 들어간다. 아, 이때는 입법개품하고 이세간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법계에 들어갔다는 말이나 세간을 떠났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짓는 업은 지어 방편이므로 짓는 일이 없습니다. 지어도 지은 바가 없다. 낱낱이 중생을 위하여 한량없는 급에 머물지만은 아성지급 급에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걸 변역생사라 하죠. 다른 말은 뭡니까? 역행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그죠? 바른 법륜을 굴려 중생을 조복시킴이 모두 헛되지 아니합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청정한 행과 원을 모두 구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 것은 모든 열에께서 거지없는 급 동안 말하여도 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사의합니다. 이래가지고 첫째 시간은 요걸 수로 마치겠습니다.